예,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가? 제가 예화를 좀 들면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한 200여 년 정도 좀 넘었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제도화된 교육, 이 페스탈로치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 국민교육을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 정복을 하고 인디언들에게 이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죠.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쭉 가르쳤는데, 근데 시험 때가 됐습니다. 한 몇십 명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시험을 치려고 이제 시험 문제를 쭉다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한 자리에 이렇게 뺑돌 앉는 거야.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을 쳤다고. 시험 너무 그거 보고 이 컨닝하고 이러는 거니까 너무 그거 보고 뺏기면 안 된다. 야단을 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 마을 어른들은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 마을 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지금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 도저히 혼자 풀수 없으니까 우리 다 모여갖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국민교육에 대한 그들의 삶의 습관 속에서 이루어진 방식하고 부딪히는 모습 이런 걸좀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이 예화를 드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거기에 우리 공동체 주제하고 연관시키면 교육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교육이 상당히 잘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핀란드에서는 이제 교육을 하면 그한 개인의 그 학생 하나하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시험을 칠때 시험 문제가 한반 학생들에게 다 다르죠. 선생님이 이제 개인의 능력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시험 감독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보니까 답을 쓸듯 말듯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가갖고, 야, 요걸 요렇게 요렇게 생각해봐. 가르쳐 준다고. 근데 아무도 다른 학생도 항의도 하지도 않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9시 뉴스에 났다. 경희중학교 모 담임 선생이 시험을 하다가, 감독을 하다가, 이 친구 문제를 가르쳐 주더라. 9시 뉴스에 났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잘 됐다고 그래서 핀란드 교육협회 회장이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왔다 가면서 공항에서 정말 일가를 했어요. 스포츠에나 있어야 할, 스포츠를 재미나게 보게 하는 경쟁인데 그 스포츠에나 있어야 할 경쟁이 왜 교육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잘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줄을 쭉다 써야 되는지, 점수대로. 또 인디언 학생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왜안 되는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의 목표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한다면 한 번쯤 어떤 교육에 관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한 1년 좀더 됐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수단 남부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교육과 그저 의료 활동, 이 봉사 활동을 쭉 해왔던 이태석 신부라고 기억나죠? 그래서 울지마 톤즈 해서 다큐멘터리로 나왔죠. 그 담당했던 PD가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도 왔다 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태석 신부가 일생 일대의 그 모든 걸 바쳐서 그 수단 남부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밴드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세우고
한센병 환자들 치료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는 이태석 씨 뭐 하면 거의 구세주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죠. 그런데 돌아가신 장면을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장면을 그 지역에 이제 밴드 교육받았던 애들한테 보여주고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않다가 막 울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간혹 보는 경우가 있죠.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의 삶에 대해서 감동하고 찬탄하고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측면이 있는데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교감하도록 하는 어떤 삶을 살았거나 일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신부가 저 먼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살았는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인류애라 할 수 있죠. 공동체, 인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인디언의 교육제도라든지 핀란드 교육제도 이태석 신부의 삶 저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슈바이처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는 그 당시에 약간 인종적인 벽을 허물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 그 벽까지 허물었고 이후에 그가 졸업한 대학 의대에서 병원도 세우고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톤저 지역을 또 지원하겠다. 그의 삶이 다 감동을 준 거잖아요. 감동을. 자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저는 교육의 측면에서의 공동체, 어떤 한 인간의 삶이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모습, 거기에 여러분이나 제가 공감을 한다면 이제 공동체 얘기는 사실은 다 한 겁니다. 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는 저는 다 했다고 보는데 공동체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가족 공동체, 학교, 여러분 학교 그러면 학교 공동체, 공동체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 또 오늘날 글로벌 시대의 지구촌 공동체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일종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영위하는 생활 현장,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공동체 분류 방식이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교육 예를 들은 것처럼 교육 공동체,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제 공동체, 문화 생활을 함께 즐기고자 하는 문화 공동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가능하겠죠. 생활 공동체. 이거는 일종의 삶과 생활의 영역별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 현장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공동체와 삶의 영역의 측면에서의 공동체 이런 걸 우리는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었던 바로 그런 예들은 어떤 경우는 생활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영역별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움직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조금 진척시키려면 그러면 왜 이태석 신부의 삶이나 인디언의 교육 또 함께 의논해가고 조금만 가르쳐주면 시험지 답안지를 내고 가는데 불러갖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뭔가 모르지만 야, 그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삶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가장 그 흔히 쓰는 말로 행복이다. 행복이 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철학적, 사상적, 이론적으로 볼 때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찬탄하고 따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 거기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에 근간이 되는 토대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정말 나는 행복하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 실현을 하면서, 잘 실현하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좀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옆에 뜩 들어보니까 저 친구도 아마 내하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실현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삶의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럼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저 친구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옆에 보니까 이웃도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와 너라고 하는 타자,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곧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우리가 있다. 형용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어떤 정신 토대에 아마 그 관계를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혼자 살수 없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이 영이 된다. 그러나 관계 속에 삶이 영이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삶의 관계지만, 나의 주체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체성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틀 속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런 철학적, 사상적 근거 때문에 우리는 이태석 신부의 삶을 찬탄하고, 교육 과정에서도 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서로 힘이 되는 그런 교육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적 재능이 있으면 그쪽 방면으로, 수학적 재능이 있으면 그쪽 방면으로, 왜 이렇게 다 경쟁 속에 줄을 세워야 할까? 저는 청소년 자살 1년에 평균 뭐 300여 명 자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마 건전한 사회면 1년에 한 명이 성적 때문에 자살했다. 이는 일면 톱이라,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는 평균 하루에 한 명이 죽는데도 거의 무감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조그만데 그 주간지 칼럼을 쓰면서 매일 일면 이슈화해라. 청소년 자살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딘지.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인간 존재 본성을 완전히 위배하고. 정말 한 명씩 죽는 걸 일면톱으로 낼 자신 없으면 360명이 정말 한꺼번에 광화문에서 자살해야 일면톱 내겠냐라고 호소하자. 호소하자.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사회관계 시스템,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얘기한 거, 아까 뭐 공감만 했으면 공동체 얘기 다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다된 거죠. 왜 그런가? 우리 본성이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조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그 사회적 관계는 가장 건전해야 하고 가장 인간 이성에 맞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자기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낼수 있는 민주적이어야 하는 사회. 그런 사회여야 정상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 공동체 정신을 살린, 공동체 의식이 회복된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 거라. 가령 서양에서 보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물론 시민 남성애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시대 계급적 계층적 사회에서의 노력이죠. 그리고 근대 들어오면, 로크, 뭐, 홉스, 루소로 이어지는 그 사회 계약설 사회사상과의 흐름 속에서도 계층적 계급적인 이 편차를 줄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연법 사상도 얘기하고 특히 루소 같은 사람은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진 자에게 도둑질을 계속하도록 하는 권리,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권리, 이게 불평등의 기원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에서 인정투쟁을 얘기하면서 그가 끌어낸 것은 노동하는 노예의식, 자연과 마주해 항상 일하고 살아가는 저 노예의 삶의 의식, 저걸 인류의 인간의 보편의식으로 승화시키자. 그렇게 되면 내가 곧 우리요, 우리가 곧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 얘기했거든요. 또 헤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공동체의 아주 그 이상적인 형태로 얘기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지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사회주의 등등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적 삶이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거죠. 사회 사상, 아까 근대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자유주의 사상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날 와서 롤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죠, 가 최대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규칙, 그걸 공정한 것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 사상을 제시했죠. 또 마이클 샌델이 그걸 이어받아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심지어 연대의 의무까지 얘기하죠.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약자 연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공동체, 달리 표현하면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사회에 대한 염원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걸 흔히 이제 사상가들이 분류를 한 거지. 이 계열은 자유주의 사상, 이 계열은 사회주의 사상 해서 여러 스펙트럼으로 분류하지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인간이 행복해지는, 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 개인이 행복해지는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역사적 사상 속에서 쭉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상당히 좀 건강하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불평등이 좀 없고 이러면 좋은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지난 그 가을부터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점령하라. 그 이전까지는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더니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1대 99의 사회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1%가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상품 경제를 점령해서 좀 바꾸자. 그보다 앞서서 진행된 게 남부 유럽에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서, 그죠? 프랑스, 분노하라. 우리의 경우도 있죠. 부산에서 희망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회적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는 그들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공감한 앞서 얘기했던 핀란드 학생이 컨닝을 하고 인디언 학생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에 어떤 공감이 있다면, 점령하거나 분노하거나 희망을 갖고 찾아가거나 하는 것에 동시에 공감할 수 있죠. 사회적 전반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것이 곧 말하자면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상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좀 잘 사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이유는, 그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의 측면이 좀 들어있겠죠. 탐욕의 측면이 있을 텐데,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측면도 있고 사회 구조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개인은 이제 수양도 좀 하고 또 종교에 의지해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삶, 그래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안 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준다 표현도 쓰지 마자, 기부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마자, 그냥 인연에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
개인 수양,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데도 다양한 형태로 있죠. 그래도 이 사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대 80에서 1대 99로 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나 사회 이해관계에 따라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적어도 내 새끼가 저 전쟁터에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숫자가 죽어도 포탄을 터뜨릴까? 그런 생각을 아주 비현실적이면 해볼 수 있죠. 불평등. 몇천억 조를 갖고 있는데도 자꾸 맹목적으로 보태고 싶어. 우리 개념이 좀 없잖아, 그치? 1억에서 뭐 100만에서 200만 굉장히 커진 것 같아. 근데 100억에서 200억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두개 똑같은 것 같아. 산술적으로는 곱하기인데. 그런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의 맹목적 탐욕이죠.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고대 철학자들부터 근대 사상가들까지 끊임없이 함께 살자고. 인간의 권리다. 그건 보편적 가치다. 같이 살아가는 건.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렇게 된 데에는 탐욕과 개인적 측면에서 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 욕망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 저 옥수역에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한탄을 하냐면 우리 그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적 풍요도 주고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까 함께 사는 인간의 어떤 처음 예화에서 우리가 감동했던 것 측면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적 질서가 어느 정도까지 침투했냐면 제가 옥수에서 전철을 갈아타거든요. 3호선을 타고 가고. 그 이제 배도 고프고 이러면 기차가 15분 만에 올 때가 있다고. 그럼 거기에 오뎅을 판다, 오뎅을. 그럼 오뎅을 이제 한두 개사 먹을 때가 있는데 한개 700원, 두개 1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한개 700원, 두개 1000원. 물론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처럼 사회 문제, 공동체 문제에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지. 한개 700원, 두개 1400원이면 되거든요. 두 개는 1000원.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 왜 자본주의 질서, 유통 시장 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그 원리에 왜이 오뎅에까지도 침투해 왔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프스테이크 같은 데 이런 거 먹는데 가면 마일리지 뭐 해가 오늘 공짜. 이래 잘 계산하는 친구들 있다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 공짜가 공짜이란 말이지. 그래서 거의 속이는 거거든, 속이는 거. 이 질서에 우리가 다 젖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욕이 개인의 측면에서도 맹목적으로 커져 있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좀 봐야 되겠다.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봐야 되겠다. 그 대안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인 우리, 우리인 나가 함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노력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대한사회운동, 새로운 사회운동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지리산 행복학교, 또책 읽기 운동. 다양한 형태의 대한교육운동도 있고 또 초록운동처럼 해서 녹색환경운동 다양한 형태도 있지요.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운동. 지역화폐운동. 우리에게 이제 그런 종류가 있었잖아, 그죠? 우리도 전통적으로 품앗이, 개, 두레, 향약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공동체를 꾸려가는 아주 체계적인 따뜻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품앗이 자본주의의 이 화폐 질서를 좀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동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 운동, 또 마을 만들기 운동, 풀뿌리 주민 운동, 뭐 다양한 형태로 있죠. 또 아쉬운 따나 그나마 좀 근원적이진 않아도 기부하고 재능 나누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그런 게 쭉쭉 모이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이 휴마니타스 칼리지가 지향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중핵교과 또 시민교과 이런 걸 통해 갖고 자본주의 진리 속에 꼭 편입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동을 주는 삶, 그건 곧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서로서로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체계가 잡히는 데 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공동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